Freebird. 안녕하세요. 프리버드 김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앰프 브랜드 오렌지 앰프 회장님 클립 쿠퍼 회장님께서 친히 신촌 매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요. 한국에 처음 오신 방문의 소감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So this is my first time to Korea, and it's fantastic. When I went to, is it Nagwon? Nagwon. It's a beautiful day, and I'm very impressed with Korea. One of the things that is very interesting, you don't hear cars bib their hooter like you do in China. I haven't heard one person bib their hooter.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앰프 브랜드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고, 또 그 역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Yeah, well, it was in 1968. I took over a very small shop and started as a recording studio. It didn't do too well, so I was in a band. I sold my equipment, and with the money, I opened the shop on the ground floor, and it was very, very successful. But in those days, nobody would supply me with equipment. Mm-hmm. We were in a very small shop, and so I thought I'd start to build my electrobuzz. I had experience in electronics, and that's how the first line jump for that started. Okay. 왜 브랜드 이름이 오렌지인지? It's always my favorite color.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을 텐데 지금 새로 이번에 오렌지 제품들이 조금씩 더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의 컨셉. 그리고 제품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The new crush is analog as opposed to digital. And analog is very much like a tube amplifier. It gives an analog sound, which we feel is much better than digital sound. Digital sound, I think, limits the sound of an amplifier. Whereas analog gives a much better sound. And all the new crush is analog now. 또 한 분의 특별한 아름다운 여성분이 오늘 같이 자리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렌지 앰프의 아시아 담당을 맡고 계시는 줄리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오렌지 아시아의 지금 지사장으로 있고요. 아시아 오렌지를 담당하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줄리 씨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오렌지 앰프 같은 경우는 뭐 인지도면이나 아니면 뭐 유저들의 수혜, 그 팬더나 마샬 같은 앰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앞으로 오렌지 앰프가 더 크게 발전하고 유명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 한번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일단 저희 오렌지 앰프 같은 경우는요, 아직 아시아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이제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 시장처럼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마샬이나 팬더만큼 그 역사가 길고 또 아날로그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조금 컬러풀한 이미지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좀 빈티지한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들을 많이 이제 스폰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면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화려한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국에서도 그게 반영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한국의 오렌지 앰프 유저들과 플레이어들에게 하고 싶은 말 Thank you all Orange players for buying Orange. I hope that you're pleased with your advice and everyone in London sends their best regards to you. I know you will watch the new crush review from the special guest band who's going to play for you today. 네, 우리 쿠퍼 회장님. 자, 제가 한번 바톤을 이어서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앰프가 또 2015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제가 이렇게 혼자 딱 각도가 잡히면 항상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있는데, 옆에, 저희 항상 옆에 그 까까머리 정우 씨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또 남자의, 예전에 한번 저랑 같이 투데이스 기어를 찍었던 정말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기타를 치시는 그 밴드죠. 예전에도 이 밴드명 때문에 한참 여쭤보고 가는 곳마다 여쭤본다고 하셨던 우리 해리 빅버튼입니다. 해리 빅버튼의 우리
정수 형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 네. 깁슨, 네. 예, 깁슨 트레디셔널, LPJ, 예, LPJ하고 아니, 그다음에 기억하고, 이제 예, 트레디셔널하고, 네. 야, 그때 나오시고 네. 2년 가까이, 2년 예. 네,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예. 많이 바쁘셨죠? 정신 없이 지냈고요. 예. 요즘엔 또 오늘도 녹음 이제 신곡 녹음하다가 아, 나왔습니다. 요즘에 앨범, 예, 제가 뭐 SNS를 통해서 이제 모르게 가끔 보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앨범 준비하시고 네 이제 네. 많이 준비해야죠 이제 싶군요. 네. 요즘 뭐 건강 뭐 별거 없으시죠? 네 요즘 네, 뭐 메르스 아니시죠?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면은 그래도 좀 그 잘 버틸 수 있다고 하길래 아.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 오늘 멋진 기타 들고 나오셨네요. 네, 아 이건 네, 이제 네, 저희의 그 라이벌 회사인 스쿨뮤직 코로나 브랜드를 이렇게 멋지게 들 역시 남자야 남자네. 네. 제가 사실 이 기타를 그 만드는 제작 과정을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보고 또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공장에서 많이 그래서 아 이거는 해리백보트 네, 그 형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네. 오늘도 또 여전히 야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멋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 또 2015년에 그 오렌지 앰프 네. 또 엔도서로 선정되셔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처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는데 어. 써보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성향이 딱 갇혀 있는 또 아. 앰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H100 헤드를 아. 지금 아 이걸 했는데. 엔도서 받은 게 아니시고 아 이것도 아마 클럽 공연에는 또 쓰게 되면은 아마 또 클럽 공연에 이거를 이건 집에서 공연하실 제가 테스트를 요거 하나 윗단계 35와트 짜리 아. 테스트 해봤는데 합주실에서 네. 저희 합주하는 데서 100와트 짜리를 뭐 굉장히 큰 볼륨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음량이 나오더라고요. 어 진짜요? 좀 놀랐어요. 우와 이 작은 앰프가 아 네. 그러면 그 집에서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 앰프를 안 파는 걸로 이렇게 합주실에만 파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오늘 오렌지 앰프 크러쉬 20입니다. 크러쉬 20인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앰프인데요. 2015년을 맞이해서 좀 새롭게 단장돼서 나온 앰프라고 합니다. 잠깐 뭐 외장은요 기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참 예뻐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 그 여기 오렌지 회장님이 네. 오셔가지고 프리버드를 방문하셨을 때 그러니까 왜 오렌지의 앰프로 했냐 그랬더니 그냥 오렌지 색깔이 좋아서 했다고. 전 참 그런 분들의 그런 단순 명료한 마인드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노브를 살펴보면요 이거 찍어야 되나요? 위에서 찍겠죠? 예 네, 위에서 어이 뒤에서 나를 감 뒤통수를 감세요. 자 뭐 더티 스피커 볼륨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래블 미들 베이스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고 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 볼륨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버튼 이렇게 꾹꾹 눌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얘는 똑딱이. 이렇게 네. 어, 조용하네요. 어, 진작 이렇게. 아, 어, 진작. 오케이. 아, 난 아. 이게 뭐 이렇게 씩 노이즈가 뭐지 그랬더니 아 이게 앰프 고장이 아니고요. 게인을 저희가 좀 많이 올려놔서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용합니다. 잠깐 이거 한번. 뭐 아르페지오 같은 걸로 잠시만요. 한 번만. 예. 클린 앰프는 볼륨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번 미드를 줄여보고. 오, 클린 좀 되게 잘 나오는데요. 오렌지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그 하이 미드 베이스 네.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아. 그래서 음량도 이렇게 굉장히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한번 게인을 이게 클래쉬 20인데 클래쉬 20이라는 건 결국엔 20와트를 말하는 거겠죠. 20와트 말하는 거고 보니까는 스피커가 한 10인치? 10인치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8인치 들어갔나요? 8인치 아 8인치면 충분하죠. 자, 한번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인.
예전에 듣던 그 오렌지 소리가 아닌데요. 이게 완전히 다른. 네, 이게 예전에 네. 오렌지는요. 뭐가 그럴까 항상 퍼즈틱한 느낌 그런 네네. 게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 요즘 말하는 그 영국 브릿팝이나 뭐 하여튼 영국 네네. 쪽에서 유행하는 퍼즈틱한 사운드 그런 거를 굉장히 크런치한 사운드가 부각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장사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자체가 그 개인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이 개인을 많이 올렸을 때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사운드가 안 나는데 개인 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사실 뭐 크런치 사운드도 뭐 개인 줄이면 네, 나오겠죠. 보통 여기서요 예. 입자가 더 좀 지저분하면서도 좀 올 좀 빈티지한 느낌이 예. 예전에 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현대적인 그 소리에 예.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요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요즘에 그 오렌지 앰프 엔도서들 보면요 네. 그 스콰이어의 아니 팬더의 어떤 짚누투 그러니까 팬더를 쓰는 짚누투 네. 그 누구냐 슬립낫 슬립낫 거기에 그 테러 시리즈인가요? 그게 뭐지? 짚누투 테러. 네, 맞아요. 네. 그거 검정색으로도 보고요. 네. 야, 저 슬립낫이 테러인가요? 네, 오렌지를 쓰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엔도서고. 네. 그리고 한국엔 또 해리 빅포튼 또 빡시잖아요. 네. 아, 크래쉬도 있고. 네. 네. 정말 그 색깔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오렌지 색깔로 하지 말고 국방색이나 카모문이나. 아니 의외로 이 색깔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대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마 이렇게 색깔만 봤을 때는. 그렇게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 날까 그쵸. 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브리팝 쪽 영국 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옛날에 나오던 AD 시리즈나 막 그런 거 보면은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 저 그 오렌지만의 느낌인데 요거는 네. 아닙니다. 정말 오렌 눈 감고 들으면 오렌지 앰프라고나 느낄 수 없는 네. 어떤 정말 현대적인 사운드를 잘 갖고 있고 개인도 정말 그냥 주는 대로 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와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와트는 또 굉장히 그쵸, 큰 합주실에서도 쓰실 수 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브도 사실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영국 신사 그 모자 있죠. 그런 중절 뭐 햇 모자를 그 따와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요 노브는 사실은 메이드 인 UK 제품에 들어갔던 노브라는데 이제는 그 가깝고도 먼 나라인 메이드 인 차이나에도 이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요 모델 그리고 특이하게 20와트인데도 풋스위치 채널 그 할 수 있는 풋스위치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풋스위치를 그 들어있진 않죠. 예, 별매로 하셔가지고 에슬리던 FC1 사시면 싸게 사실 수 있고요. 230과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게 전환이 돼 있는 거 보니까 100볼트를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들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가시면은 그냥 110볼트로 전환하셔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헤드폰 단자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억스인 해 가지고 MP3 같은 거 리듬이나 MP3 하면서 집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정말 예쁩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살짝 옆으로 살짝 좀 길고요. 직사각형이고.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저는 통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이 나무 자체가 아. 그 캐비넷 일반 이번에도 녹음하면서 이제 오렌지 그 캐비넷 두 방짜리하고 TH100헤드를 네. 썼는데 단단한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부스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전 지금 단따라 예. 소리라는 줄 알았어요. 단단한 단단한 예. 단단한 소리가 이렇게 예. 나. 그렇죠. 이게 또 그 뒤에가 뚫려 있는 게 아니고 클로즈입니다. 클로즈백 스타일이라서 소리가 좀 단단하게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예. 쭉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제품인데 자 우리 성수님께서 그래도 이 크러쉬 20 저희가 또 같이 촬영한다니까 뭔가 좀 또 기타 연주를 또 일부러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네. 자, 좀 멋진 연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해리 빅버튼 내고 멋진 또 곡을 이렇게 네.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렌지 앰프가요. 기존에 나왔던 그 오렌지의 느낌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그 느낌이 옛날에 어떤 지금 나오는 앰프들 제일 유명한 앰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마샬, 뭐 팬더, 메사북이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좀, 예, 네. 좀 애매하죠. 메사북이 이거 조그만 거 안 나오거든요. 그쵸. 나와도 100이야. 나와도 나와도 100인데 참 요건 집에서 쓸만한 앰프로 이제 어떻게 보면 3파전. 네, 삼파전이 네, 돼. 복스도 사실은 있는데 복스는 프리버드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같은 영국인데 그렇죠. 또 약간 성향이 정말 거기 그 딱 성향이... 들으면 복스 느낌 납니다. 네. 하여튼 여기 아까 말씀드린 헤드폰 단자에는요, 그 412 그 일반 우리가 쓰는 412 캐비넷 시뮬레이터 네, 있잖아요. 시뮬레이터. 그게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드폰으로 듣더라도 굉장히 좀 우리가 듣는 요 8인치잖아요. 그거보다 굉장히 큰 웅장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레코딩 아웃을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또 네. 어떤 캐비넷 시뮬까지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야 이거 그거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 굉장히 또 멋진 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 오늘 저 에릭 빅버튼의 이성수님과 함께 오렌지 크러쉬 20 예. 크러쉬 20 제품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있죠? 네. 예, 다음 시간에 더 하나 좀 더 큰 거. 네, 조금 예. 요거 한 단계 위에 그 예. 뭐죠? 합주실에서 다 깜짝 놀라셨다는 그 이게, 사이즈. 네, 맞아요. 예, 네. 집에서 쓰면 안 되는. 집에서도 이제 볼륨만 줄이는 게 쓸 수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예, 합주실에서도 예. 써도 네. 정말 아니, 합주하실 때 살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 크시죠. 예. 야, 그런데도 쓸 만한 어떤 놀라운 앰프를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스 기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